방금 4288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88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그의 모든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속에 그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다툼이 사라질지다. 이웃 간의 다툼이 사라질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자 문제가 해결되다. 부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자 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 관계가 해결될지다. 부녀 관계가 해결될지다. 모녀 관계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든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깨끗게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임파선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임파선 마음이 치유될지다. 또한 모든 장기 위염이 치유될지다. 또 위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의 아토스 피부가 치유될지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매일 내 간증의 첫 번째 배를 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 들어간 자처럼 내 기도 축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지금 이 시간에 그 한두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다.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치유될지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 예수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치유되되 첫 번째 와서 그 기도 듣는 그분한테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다. 십자가 보혈로 폭포성 쏟아져서 완치될지다.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SBS.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 나의 그 축보 지금 축보 축도 기도 치유 기도를 새벽에 어떨 때는 내가 글을 써놓으면은 어떤 가냐 써놓으면 우리 딸이 한 2시 새벽 3시까지 원수가 장난을 치고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렇게 넣으면은 넣자마자 새벽이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제일 먼저 이렇게 와서 그걸 듣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그래서 그분을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님이서 손을 쫙 끼칩니다. 아,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4288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